여긴 문이 문제야. 이거 뭐 없어 이게. 어이구. 야 봐봐. 이 구석 보면은 여기 그 여기 사장 집에 이제 있었던 옷들. 어? 이런 거 이제 좀 어떻게든 안 입는 것들 이제 손님들한테 팔아보려고 아주 아유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어. 자, 이게 보면은 잔이 예뻐. 잔 많이 깨질 것 같아. 많이 깨지지. 진짜. 그 잔값을 물어달라고 해? 아니. 했다가 지금 요즘은 안 해. 왜? 너무 이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가 이잔 주래 누가? 이런 거네, 그지? 그치. 아니, 내가 여기를 자주 오잖아. 여기 오면은 마음이 좀 편하거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대화를 또 하다 보니까 혼자 와도 심심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너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매장을 오픈하기 전 또는 지금 이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도 자주 가는 카페가 있잖아. 그 기준이 뭐야?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호스피탈리티가 좋은 매장이 1순위고 그다음 두 어떤 식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들어왔을 때 나갈 때 뭐 결제할 때 진짜 그냥 상냥하게 해주는 거 단순 진짜 기본적인 거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 아 그냥 웃으면서 친절하게 얘기하면 그건 좋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하는 매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요즘 어딜 가고 싶진 않아. 그거를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많이 약한 것 같더라고 요즘. 왜? 왜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해?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매일을 안 맞아서 그런가? 옛날에는 그냥 그치 매일을 맞으면서 엎드려 뻗쳐하고 빠따로 쳐맞고 그냥 멱살 잡아가지고 인사 똑바로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더 가야지 배웠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두 번째 뭐야? 두 번째는 전문적이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맛이 있냐도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판매하는 원재료나 뭐 부재료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을 때 정말 그 100%를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또는 그게 부족하더라도 맛에서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의 느낌을 내가 받으면은 여긴 전문적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일단은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큼 있느냐 그리고 너한테 얼마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단골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치.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개인적인 뭐 주관적인 거지만은 내 취향. 아 여기는 뭐 어떤 머신을 쓰네. 뭐 사장님 스타일이 어떻네. 뭐 매장의 기물은 뭐가 어떻네 어떻네 이런 것들 있잖아. 결국은 공간이네. 그치 공간. 공간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쨌든 이런 스타일일 거 아니야. 그치. 엉덩이가 좀 딱딱. 이 의자가 딱딱해서 잠깐 앉아있다가 잠깐 앉아있다가 그리고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이 노키즈존을 말하진 않았지만 이 노키즈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아 맛있네. 맛있어? 아니 나는 사실 여기 너희 카페가 커피가 많이 비싸잖아. 그치 많이 비싸지 사실은.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세 잔 네 잔씩 사 먹잖아. 그런 거 보면서도 되게 신기하더라.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 15,000원부터 시작을 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비싼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15,000원에 판매를 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카페보다는 확실히 많이 비싸잖아. 7,500원이 제일 싼 거니까. 그치. 뭐 조금 넘어가면 뭐 18,000원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만을 갖지 않을까 아니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세네 잔씩 사 먹으면서 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먹고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 다들 돈을 잘 버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제 제일 기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은. 너희 매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잖아. 뭐 재방문율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이 재방문율이 높은 거는 이 만족도가 높다는 건데 어떤 걸 만족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냥 뭐를 뭐 주제가 뭐가 됐건 그냥 대화를 했을 때 나랑 많이 편하게 대화를 해. 속마음도 많이 말하고 뭐 나 역시도 그렇고. 야 거기 마이크 자꾸 건드려. 나 역시도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친구한테 말 못할 거 있으면 나 그냥 편하게 손님한테 그냥 막 말하고 그러거든. 손님들도 나한테 그러고. 그러니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되는 거를 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좋아해서 계속 오는 것 같아. 보면은. 근데 그게 진짜 맞거든. 왜냐면 나 커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커피 처음 시작할 때 계기가 있잖아. 근데 그게 이 바리스타는 의사도 같다라고 했거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 근데 그런 것들은 대화밖에 없어. 맞아. 예전에 카페 같은 경우에 2010년도 이전에 그때 카페 형식들은 대부분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핸드드립을 하면서 소통을 많이 했잖아. 어? 그런... 아, 이 벌레 새끼들. 벌레 새끼들도 좋아하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없잖아, 사실. 없지. 없고. 그때 핸드드립 가격이 거의 만 원이랬어. 지금 뭐 싸면 한 7천 원. 근데 뭐 되게 좋았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좀 지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혼자인데 아 좀 누구랑 대화하고 싶다라든지 그러면 그런 카페 가가지고 하루 종일 치고 있는 거거든. 대화하면서. 근데 거기가 그랬던 느낌이 여기서 나와 살짝 그 향수가. 그런 약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단골을 장사.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난 좀 가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카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카페를 다 좋아하진 않거든. 않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보다 좀 더 편한 곳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 자 우리 그 유튜브 채널 역사상 최초로 배우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길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내추럴 단골 배우 이수정입니다. 아 김씨가 아니고 이씨였구나. 아, 네.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 씨. 자, 우리 그 부끄러워. 배우를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할 말이 없네. 어쨌든. 옆에서 이렇게 저희 대화 내용을 엿들으셨잖아요. 그렇게 남의 말을, 남의 이야기들을 엿듣고 하시나요? 네, 종종.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카페 가면 이게 문제야. 옆에 이렇게 딱따닥 있으면. 근데 여기는 그 옆 사람들과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죠? 친해지고, 밥도 같이 먹고, 카페에서. 되게 이제 밥을 판매하는 건 아닌데 시켜서 먹잖아요. 손님들이 자기들이 시켜서 피자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그러면서 사장님 거 한 그릇 사주면 되거든. 야 나는 이게 복지예요. 아 얘가 진정한 공간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죠. 이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내 마음대로 이 공간은 내 거야. 숙박해도 돼 사실. 맞아. 그 정도로 아 여기는 공간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이 우리 그 우리 크리스탈 씨가 여기에 단골이 된 거잖아요. 네. 기존에도 이렇게 카페를 많이 다녔을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카페 많이 다니거든. 그렇죠. 다니는 기준이 있어 또 예뻐야 되고 사진도 잘 나야 되고 그죠? 아닌가요? 아 뭐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한몫하긴 하겠죠. 그런 데만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음료 좀 예뻐야 되고. 근데 또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래 인스타 잘 안 하시구나. 네. 배우는 해야 돼. 배우는 해야 돼. 축복 감사합니다. 배우는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이 카페들을 찾아다녀요? 고수의 냄새가 나는 곳을 저는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오히려 그런 인스타로 찾아보지 않고 어디 리뷰 그냥 블로그 같은데 그냥 슥슥슥슥 보면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뭔가 고수의 느낌이 난다 하는 곳에 더 끌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 공간이 전부가 아니겠구나 라는 그런 그런 거?
고수의 냄새가 난다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어떻게 있어야 돼? 이렇게 시멘트 발라서 약간 고수의 냄새죠. 약간 러프하게 해놓고 커피를 진지하게 내리는 그런. 아 근데 사실 솔직하게 있어요. 말해서 인스타에 자주 업로드되면 오히려 꺼려지게 돼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 고집인가 봐요. 그러면은 그런 고수의 냄새가 나는 데들을 나는 찾아다녔고 여기를 왔더니 이 고수의 냄새가 나서 이렇게 단골이 되신 건가요? 사실 여기는 제가 찾아보고 온 게 아니라 진이 저를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그 고수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고수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거에? 이거 고수였구나. 네, 그래서 그날 처음 온 날 에스프레소 한 잔 시켜놓고 5시간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거에 고수여서 여기에 올려서 5시간 동안 대화하고 여기서 밥 같이 시켜먹고 그때 밥값은 누가 결제했어? 사장님. 내가 냈지. 아 진짜 좋아했네. 그때부터 좋아했네. 사장님이. 좋아했지. 사장님이 시켰어. 그때부터 좋아했네. 왜냐면 이거 7,500원 하나 시켜먹고 밥값이 더 비싸네.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었어요? 나는 좀 궁금해. 왜냐면 내가 이곳을 모르고 처음 왔는데 금액대가 상당히 높아. 왜냐면 이 동네 카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 가든 다 동네 카페긴 하지만 여기가 약간 그래도 그 메인 상권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쉽게 조금 저 정도 금액대는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올 것 같거든. 근데 맞아. 금액대가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높네? 근데 일단 먹어봐야 제가 그거를 알 수 있잖아요.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 정도가 다 했어. 높네? 근데 이제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럴 수 있겠다. 약간 고수향기. 가격이 그럴 수 있겠다. 일단 그래서 일단 먹어봤는데 근데 사실 제가 커피 맛을 엄청 잘 알고 먹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맛있다고 느꼈었고 그리고 여기 와서 오히려 커피 맛을 깨우쳤어요. 오히려 또 이거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로 이게 네, 진짜 이걸로. 여기는 완전 중요하지. 슈퍼내추럴 영업은 네. 저런 커피가 아니에요. 이게 오너의 네.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온 거네요. 대화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이런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네.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오너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맞아요, 서로 맞아요,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도 오늘 처음 왔고 여기도 오늘 처음 왔는데 무슨 이렇게 다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토스를 해줘요. 그러니까 서로의 공통점을 잘 캐치해서 그걸로 연결을 시켜줘요. 매칭을 하면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한 잔씩 더 사 먹고 그러니까 왜냐면 또, 5시간 있어야 돼. 그러니까 7,500원 5시간 있기 좀 그렇잖아요. 원래 그래도 밥을 좀 많이 사주나 봐? 오면? 그러진 않고? 처음에는 많이 사고 그 다음에는 뭐 뿜빠이 하거나 아니면 손님이 사는 경우도 있고 무슨 생각이었어? 욕하려다가 맞아. 아니 이런 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불편해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좀 좋아한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사실 사람 만나기 되게 어렵거든. 이런 그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 근데 내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 어디 가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나볼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이야기도 듣고 궁금하대. 왜냐면 그런 교류가 없으니까. 맨날 만나던 친구들만 만나니까 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나보고 나조차도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새로운 인맥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 그때 질문을 받고 답변을 못했어 사실.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교환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런 건 안 되니까. 근데 여기만 오면은 한 일주일 정도만 오면은 한 새로운 인맥들이 한 몇십 팀 정도 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 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슈퍼내추럴 말고서는 딱히 그런 곳이 없어, 공간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 너무 지치거나 아니면 너무 신나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를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곳이라고 나는 느끼거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니까. 또 오너가 또 이거 잘해야지. 맞아 맞아. 그래서 손님들이 뭐 내 블로그는 안 찾아봤지만 비싸다고 욕은 분명히 있을 거야. 많지. 하지만 내가 케어를 해, 오너가 케어를 해줬으면 아마 긍정적인 리뷰가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그 오너가 아프면 안 되고 텐션도 떨어지면 안 되고 기빨리면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맞아, 얘기하다 보면 기빨려. 맞아. 사실 맞아. 나 지금 맞아.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사실 나 기빨려. 네. 어쨌든 이런 곳들이 장사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적당히. 왜냐면은 나 말고도 여기 자주 오는 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걸? 왜냐면은 여기가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좀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못 누리는 수도 있으니까. 저 새끼 나한테 왜 소홀한 것 같지? 뉴페이스들이 필요했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곳들은 좀 사실 장사가 좀 안 되길 좀 원할 것 같아. 인디밴드를 사랑하는 나는 표정 졸라 안 좋은데? 아니야 아니야. 나도 돈 벌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메뉴판 가격부터 낮춰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해주니까 아니, 이거 이거 포함되어 있는 아니 내가 봤을 땐 메뉴 금액을 낮추고 여기 안 했다가 옵션 했다가 해놓은 거야. 대화 추가. 대화 추가. 펄 추가처럼. 대화 추가. 대화 추가는 뭐예요 이거? 저랑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 대화 추가로 더박 뭐 5,000원에서 만 원. 그 시간당.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자리. 근데 무조건 대화만 추가할 수 있는 건 안 돼. 무조건 음료를 사 먹고 대화 추가를 뭐 한 시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일본에 있을 것 같아. 일본에 이런 카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 일본에. 신박한데. 그래서 더 고용을 해 직원들을. 그래서 어떤 스타일에 대화를 원하는지. 일본 스타일이잖아 이게. 일본에 있을 것 같아. 어떤 걸 주제로 하실 건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대화 추가 금액이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대화 카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아 궁금한 거 있는데. 뭐야 마지막. 여기서 뭐 하나 나올 수 있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때 그 커피를 맛볼 때 커핑 할 때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거 막 궁금해 왜 그렇게 마시는지. 나도 몰라. 그렇게 깃따거. 아니 왜냐면 이거 맞죠? 왜냐면 대회를 한번 따라 나간 그 같이 구경하고 있는데 막 다들 심사할 때 막 하길래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봤는데 저 입 들어가는 소리랑 매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서 나는 소리였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다른데 싹싹 이러면은 이게 막 고막이 그래서 왜 저렇게 해야 맛이 잘 느껴지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혀에 전체적으로 분사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마셔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커피할 때도 그냥 이렇게 빨아들이는 정도. 지금 이렇게 이거보단 조금 더 세게 하지만 뭐 쌕쌕 소리 나는 것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해 안 돼. 어쨌든 뭐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연극 요번에 대학로에서 하신다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진정성 없었나? 아니 어쨌든 이쁜 사랑하시고 빨리 퇴근하세요. 이제 끝나야죠. 끝내야죠. 브이로그 오니까 인사 안 해도 되잖아. 해야 돼? 자 오늘도 행복하게 그럼 이만